자,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 하루 우리에게는 남아있는데, 어떻게 연구원님, 팀장님에게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간략하게 네, 말씀드릴 수 말씀해 있습니다. 주세요. 네. 예. 일단 다음 주 30일 주식시장의 경우 이제 폐장을 앞두고 있고요. 30일에는 한국의 산업생산, 31일에는 이제 중국의 체감경제지표 발표 등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의 제조업과 뭐 비제조업 PMI 같은 경우 뭐 소폭의 개선세를 보이거나 전월치에 좀 부합하는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 반면에 국내 산업활동 동향 같은 경우는 11월 수출이 좀 부진했던 만큼 개선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미국에서는 컨퍼런스 보드에 이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관련 지표 또한 뭐 최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좀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표 관련 내용이 이제 뭐 증시의 투자 심리에 다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뭐 주요 지표의 발표 흐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남아도 왜 이렇게 점검할 게 많죠? 그러네요. 네. 자, 이제 마무리 잘 해야 될 다음 주가 텐데요. 하루 남았나요? 그쵸? 30일날, 2일날, 3일날은 다음 주 아닌가요? 2일날, 3일날? 예,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 아, 이거 가지고 제가 디스를 하면 어떡하죠, 연구원님? 이거 어떡하지? 네. 다음 주장이 아니라, 올해가 하루 남았는데 일단 그거부터 점검하고 1월 들어갈 때뭘 봐야 되는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 우리 툰치 팀장님 멋지시네요. 예. 오류가 된 부분을 이렇게 바르게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빨리 뭐 말씀해 다른 주세요. 거 없고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가고자 하는데 그걸 굳이 나쁜 걸 찾아가지고 매도칠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즐길 시기. 특히나 다음 주에 나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첫 번째, 중국의 제조업 PMI. 두 번째, 우리나라 그 30일 31일 날 네. 31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 열리잖아요. 31일날 중국의 제조업 PMI, 비제조업 뭐 빼고, 네. 그다음에 1일날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 2일날 차이신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3일날 ISM 제조업 지수. 다 심리 지표죠.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 빼고. 그 심리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지난 1차 무역 협상, 어차피 서명식을 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당장은. 이제 그것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심리 지표들이 개선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경제 지표, 특히 제조업단들의 개선세가 좀 이어지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시장도 같이 강세를 정리. 보일 수가 예. 있죠. 그 사실 팀장님 이거를 말씀하신 이유 중에 뭐냐면 ISM 서비스업 지수가 안 좋, 제조업 지수가 안 좋으면서 우리 미국 증시 약간 흔들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중국 쪽도 심리 지수가 안 좋으면서 얘기가 됐던 거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이런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거기다가 월요일날 우리나라 산업생산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전달에 그 전월 대비 마이너스 1.7%였거든요. 근데 그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일날 발표된 우리나라 수출 통계도 일단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그 줄지 마이너스 않았을까요? 6% 정도를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마이너스 14%인가 그랬으니까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로 줄어드는. 수출도 둔화세가 이제 점차 안정을 찾는. 전반적으로 다음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나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반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좀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일단 뭐그 발표 서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거기다가 구체화된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 실망 매물이 초래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원래 문신이나 커들루나 이런 쪽, 그다음에 그 중국 쪽에서도 발표한 것들에 따르면 1월 초였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12월 24일에 트럼프가 야, 이거 그 우리 서명식 할래? 그러면 이제 그월 초반에는 못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준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뭐 다보스 포럼이나 1월 말 정도로 미뤄질 수 좀차 있다라는 건데 예. 이게 무역협상의 낙관적인 전망으로 확산 아니 서명을 하자 서명한다는 거는 다들 예상이 됐던 거고 네. 그 흐름인데 이걸 또 끌어와서 미룬다면 예. 시장을 또 끌어올리는. 예.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죠. 왜냐면 차익 매물 시기가 월 초에서 월 후반으로 미뤄진다.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를 못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있겠네요. 이제 뭐 그 다음 주 1월 첫 주가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된다라면 그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하고 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지만 차익 매물 욕구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들. 그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경제 실적 시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월 초반에 좀 반등을 주더라도 월 중반 정도의 차익 매물과의 한판 싸움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조정은 제한. 왜냐면 서명식을 앞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근데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확산되지 않을 때는 이게 거의 마무리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시장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자그마한 이슈에도 주변부로 확산되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지금은 해당되는 종목만 올라가고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월 중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종목별 실적 발표에 따른 그 종목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거기다 또 중요한 거 있죠. 7일부터 있을 CES 그 다음 예. 주 월요일부터 있을 전미소매협회 컨퍼런스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다음에 월 말로 가면 그 중국의 춘절. 그러니까 테마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움직일 만한 종목만 보자는 그렇죠. 거죠. 예. 이제 그런 흐름이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이어간다라고. 그러니까 차익 매물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도중에 거기서 굳이 거기서 막 꾸역꾸역 할 필요 없고 그러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별 이제 뭐 이슈에 따른 그 종목 장세에 따라다니면서 그냥 단기 매매하시는 게 1월 달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다음 주 전망에서 갑자기 또 1월 달로 가요. 뭐 1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예 한 달 동안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1월 효과도 많이 말씀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마감 결과 나왔네요.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코스피는 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2200선의 마무리는 나왔습니다. 사실 2215포인트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한 1시 이후에 조금 매물이 나뉘고 중국 쪽에서의 흐름과 유사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도 있었다는 점, 이 점도 좀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2200선의 흐름으로 강하게 오늘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배당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은 힘이 좋았네요. 오히려 조금 1시부터 눌려있었던 부분들을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17포인트 상승으로 661.24포인트로 오늘장을 마무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보시게 된다면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코스닥으로 간다면은 현재 HLB와 같은 종목들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고요. 헬릭스미스 그리고 KMW와 같은 상위권의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가더라도 오늘 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이는 그런 장세가 오늘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영 팀장과 그리고 심수빈 연구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